오늘의 두 번째 매치 광동과 젠즈 대결에서 젠즈가 2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승리해 주요 케냐 선수 김 선수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두 분 지금 머리에 쓴 동물 특공대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. 팬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치어풀에도 많이 써주셨다고 해서 어때 케냐 선수 마음에 드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기인 선수는 또 QWER이랑 특별한 챌린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? 뭐 근데 저는 사실 한 게 없어가지고 아 네. 알겠습니다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또다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7점 전승을 이어나가게 된 젠지입니다. 연승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캐년 선수 소감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렇게 연승 이어나갈 수 있어서 좋고요.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. 네, 기인 선수들 2대0 깔끔한 승리 거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5대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해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고 네, 다음 경기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케냐 선수 오늘 광동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가셨는데요. 1, 2세트 모두 좀 후반 밸류가 높은 픽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런데 라인전 단계부터 우세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.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뭐 저는 크게 한 게 없어서 라이너들이 이제 잘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나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너무 빨리 잘 커버려서 좀 편하게 했습니다. 네, 기인 선수, 케냐 선수가 라이너들이 잘 풀어줘서 빨리 클 수 있었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필요한 타이밍에 건보가 딱 와줘가지고 저도 좋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케냐 선수, 상대가 케냐 선수가 잘 쓰는 AP 정글들을 모두 닫고 1, 2세트 모두 세주아니를 내주셨습니다. 케냐 선수는 결국 세주아니를 활용해서 POG까지 받아가게 되셨는데요. 이렇게 잘하는 세주아니 왜 두 번이나 내줬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상대팀 입장에서는 뭐 세주아니를 풀고 준비한 픽이 있어서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하고 뭐 그래도 충분히 이길만하다 생각해서 잘 이기게 됐습니다. 네, 뭐 AP든 AD든 상관없이 모두 잘 다루는 캐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기인 선수 2세트에 상대가 LCK 첫 미드 제리와 함께 정글 아이번을 꺼냈습니다. 혹시 예상은 좀 하셨나요? 제리하고 이즈하고 같이 나왔을 때 뭐 불독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 미드 제리 한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해두었던 것 같고 그냥 지훈이가 잘해서 잘 풀렸던 것 같아요. 팀적으로는 좀 어떻게 대처해보자 얘기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사실 뭐 라인전의 영역은 뭐 초비 선수가 알아서 하는 걸로. 네. 네, 좀 믿고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상대가 뱀픽 과정에서 레넥톤을 계속해서 빠르게 가져갔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적으로 어떤 판단 하셨나요? 아무래도 요새 레넥톤이 티어가 높아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뭐 빠르게 나와가지고 그에 맞는 픽 잘 찾아서 플레이 잘 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2세트 POG를 기인 선수가 받으셨는데 레넥톤을 기인 선수와 캐년 선수가 함께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이브를 계속해서 하시던데 누구의 콜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기인 선수의 어떤 부름이었나요? 아니면 캐년 선수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?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서로 각 보이면은 그냥 뭐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케냐 선수는 좀 어떤 전략이었는지 저희가 살짝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이브요? 네. 뭐 이번에는 아마 서로 한 번씩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요. 서로 한 번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탑을 집중 공략하셨습니다. 그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. 오늘 2세트가 또 초비 선수의 600전이었습니다. 600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초비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케냐 선수. 저번에 뭐 기인 형도 축하해줬던 것 같은데 600전 축하하고 앞으로 뭐 700전, 1000전까지 꼭 가면 좋겠습니다. 네, 기인 선수도 한 말씀 해주시죠. 확실히 대회를 할 때마다 축하해주는 선수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연차가 좀 많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그만큼 성적을 또 잘 내고 있고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D플러스 기아와 펼치는 세로데이 쇼다운입니다. 혹시 두 분 지난 경기들에서 쇼메이커 선수와 오늘도 켈린 선수의 외침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들으셨나요? 네, 들었습니다. 바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봐서 들으신 것 같은데 죽이러 간다, 김건부 나와! 라고 외쳤는데요. 화답 한번 해주시죠. 가만히 있는 저한테 왜 이렇게 위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
뭐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인 선수 대 에이밍 선수랑 친하시잖아요.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람이가 요새 좀 행복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불행하게 해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두 선수의 선전 보고까지 들어봤습니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. 인터뷰도 감사합니다. 캐년 선수, 기인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